숙성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 이맘때 조사해 보면 덥기가 훨씬 더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에어컨이 없으면 전반적으로 좀 힘든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서 땅에서 공연을 보는 걸 보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에어컨에 감사드립니다. 네, 방금 드신 곡은 KCB라는 노래고요. 다음 노래는 Line on the Horizon입니다.
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. 목자일 때. 사실 뭐 그런 어떤 뭐 기념일이나 이런 것까지 챙길 생각 없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 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들도 챙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근데 저희 노래 중에 딱히 뭐 이렇게 막 비슷한 노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뭔가 할까 하다가 그것도 또 너무 좀 갑자기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나온 싱글이 Rev on a Table이라는 노래입니다.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직역하자는 책상 위의 혁명이라는 뜻인데, 반대로 얘기하면 책상 위에서만 혁명하지 말자 그런 얘기거든요. 사실 혁명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굉장히 뭐 치기 어렸던 시절이라면 진짜 뭐 레볼루션 그 얘기를 했었는데, 예전에 또 그래서 자기의 신념과 이론을 찾아서 가는 게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안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 찾아가는 거. 그런 의미에서 사실 광복이라는 게 어떤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신 분들의 거두는 수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습니다. 책상 위에서의 혁명도 좋은데 또 같이 뭔가 새로운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.
현장에서의 어떤 그 신교가 중요한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있는데 혹시 팔로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팔로우 해주시면 바로 해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요. 근데 사실 그런 걸 하기가 좀 약간 쉽지 않더라고요. 뭔가 뭘 써야 될까? 결국에 어떤 사람이라도 뭔가 계속 거기 오르다 보면 고민하게 될 거에 대해 그리고 이제는 뭘 공유해야 되지? 사실 사람들 서로한테 관심이 없거든요. 자기를 드러내는 데서 관심이 많지. 그러면서 그건 그 안에서 뭔가 좀 인기를 얻고 공감을 하는 분들은 그 남들의 어떤 영향이 그게 아닌가. 다음 노래는 쉰맨이라는 노래고요. 누구 저격하는 건 아니고요. 바른 생활하고 살길 부탁합니다.